생화봉송 주장.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도 오늘 같이 뛰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이 설레고 또 형한테도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200m 달리다가 이제 아마 좀 많은 설레일 것 같아요.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좀 많이 기대됩니다. 멋진 유니폼을 한 벌 받아들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두 번 동계올림픽을 치렀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성화봉송 주자가 됐네요. 어때? 잘 놀려? 저 스키 선수 같대 나는. 와.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예쁘게 났어 진짜. 만져봐. 성화봉송 화이팅! 성화봉송은 101일간 평화를 의미하는 7,500명의 주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죠. 알베르토를 태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네,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주자님. 네. 알베르토 화이팅! 왼손으로 잡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주자님 화이팅! 화이팅! 한 명의 주자가 달리는 거리는 200m.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제 알베르토 차례입니다. 알베르토,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베르토입니다. 너무나 영광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동계올림픽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주자분들이 7,500명인데 저희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그 인구 산지라는 숫자잖아요. 네, 그거나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이랑 북한 국민들하고 다 같이 뛰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알베르토는 많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젠 정말 한국인이 된 것 같습니다.